네,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취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정보, 바로 이 기업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해 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이죠. 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네. 취업은 하고 싶은데 정작 그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라고 하면은 말을 잘 못 해요. 잘 모르더라고요. 때문에 저희가 네. 준비한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전 펀드 매니저이자 현재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김종원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현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 대상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예, 워너비 이노베이션을 운영하는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잔명어진이 개편을 맞아서 잘생긴 분들만 또 섭외를 하신 예. 것 같은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김종원 대표님은 예전에 펀드 매니저 시절부터 기업 탐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많이 다니셨어요? 뭐 일단 여러분께서 언론을 통해 접하실 수 있는 뭐 현대차라든지 뭐 네. LG전자 뭐 네. 이런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국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부산, 뭐 구미, 안산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업종 가리지 않고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탐방을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각 기업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기업들 분위기 상당히 좀 다르죠?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속한 업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네. 그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크게 분류해보면 예. 수출 위주의 기업, 그러니까 이제 뭐 취업 준비생분들께서 가장 가시고 싶어 하시는 삼성전자, 네.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출 위주의 기업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이제 먹는 새우깡, 예. 신라면, 이런 거, 예, 이런 거 만드는 농심, 오뚜기. 네. 예.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내수 위주의 내수. 기업인데요. 그렇죠. 그 일단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뭐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라든지 뭐 거시경제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빠른 변화나 혁신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네.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IT 기기라는 게 이제 제품의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그 갤럭시 S2 이런 거 아시죠? 알고 있죠. 예, 예. 지금 아무도 안 쓰잖아요. 지금은 안 쓰죠. 예, 3년 전 나온 모델인데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그쵸. 불과 3년밖에 안 됐고. 예.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제품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변화를 좀 빨리 캐치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빨리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변화가 이제 좀 빠른 이런 분위기고요. 반면에 이제 뭐 내수 위주의 기업들 보시면 새우깡은 뭐 저희 아버님들도 드시고 어머님도 드시고 그럼요. 저희도 지금 먹잖아요. 자꾸 손이 가요. 그러니까 예. 자꾸 손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좀 꾸준히 팔리는 제품 만드는 게 목표다 보니까 업무에 부침도 없고 아무래도 꾸준히 이제 이런 하는 분위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업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좀 잘 파악을 하셔야 취업 준비생분들께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수출 네. 위주냐 내수 위주냐에 따라서 기업 분위기가 다르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기업 네.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소개해 주시나요? 일단은 예, 제 동생이 지금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가시나 봐요. 마음도 가고 이제 제가 이제 취업 지도를 좀 해줬는데 예. 이제 3년 전에 딱 입사를 하는 때 이제 대부분의 주위 어른들께서 예. 어떻게 삼성전자를 들어갔냐고 대기업을 예,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죠. 네, 저희 부모님도 예. 지금 뭐 그냥 프라이드가 굉장하신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이제 글로벌리하게도 굉장히 알아주는 브랜드고요. 네. 그 포브스지에서 선정하는 그런 브랜드 순위에서도 항상 이제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리하게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기업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투자와 고용에 있어서 양과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징권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 반면에 이제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이나 이제 주위의 분들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감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업 분석 리포트 첫 번째 시간과 아주 걸맞는 그런 기업을 잘 네. 골라주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인가요? 주가. 네.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150만 원대에서 이제 120만 원 초반까지 빠졌는데요. 빠졌어요. 네,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가장 좀 강구하시는 부분이 기업의 규모는 주가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두 분 혹시 롯데칠성 주가 얼마인지 아세요? 크게 모르겠어요. 롯데칠성 주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넘는데요. 그렇게 비싼가요? 예, 얼핏 보면 삼성전자보다 더 커 보이잖아요. 절대 숫자만 보면. 그렇죠. 근데 주가를 보면 안 되고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을 봐야 돼요. 아. 시가총액이라는 건 이제 주식수, 발행 주식수의 주가를 네. 곱해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예. 기업이 얼마나 큰지 규모를 파악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이
오늘은 좀 변화가 있겠지만 이제 저번 주 종가 기준으로요 네. 175조 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175조. 네. 와.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그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1000조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거의 10분의 1. 10분의 1이 정도네요. 예. 예. 그러니까 와.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이거 2위가 현대차거든요. 예. 현대차부터 5위인 한국전력 다 이제 워너비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합쳐도 한국전자보다 더 작습니다. 와. 진짜 예. 큰 회사군요. 굉장히 큰 회사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1년에 이제 영업으로 얼마를 버냐? 네. 예. 작년 기준으로 이제 36조를 벌었고요. 네. 올해는 이제 예상치이지만 한 27조 정도로 벌 것으로 보이는데요. 와. 특히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무선 사업부라는 부서 네네.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회사, 큰 부서고요. 올해 기준으로 이제 영업으로 약 17조를 벌 것으로 보이는 회사입니다. 거의 뭐 절반 예. 이상을 벌어다 그렇죠. 주는 곳이 바로 이곳이군요.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그렇다면 예. 일단 무선 사업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예,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뭐 갤럭시 브랜드의 예.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태블릿을 만드는데요. 판매량이 이제 연간 기준으로 2억 대 3억 대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요? 그렇죠. 월드와이드로 해서. 근데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 이 부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이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라요. 엄청 빠르죠.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요. 네. 이게 그 혹시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애플이나 삼성에서 아이폰, 갤럭시 시리즈가 처음 딱 나오면 그냥 네. 다들 줄을 새벽으로 쫙 써서 사라잖아요. 전날부터 막 줄을. 예. 네. 그게 이제 IT 기기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대신 초반에 판매량이 3, 4개월 동안 쭉 올라가다가 맞아요. 점점 급속도로 줄어들고 1년이 지나면 소위 퇴물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IT 업종의 특성인데요. 반면에 그 이제 내수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우깡 후속작이 나왔다. 오징어 먹으면 새우깡이 나왔다. 이랬다고 막 편의점 앞에 줄 서가지고 먹진 않잖아요. 그쵸. 그냥 꾸준할 뿐이죠. 근데 그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오징어 먹을 새우깡? 아, 이미 나가서 맛있게 좀 먹고 있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관심이 없죠.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IT 기기 같은 경우는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예. 빨리 변화를 캐치를 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제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개발을 하다가 아, 이게 유행이 지났구나 하면은 개발하다가도 중단을 하고 네. 이런 게 이제 무선 사업부의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그 하반기에 삼성전자에서 6개 직군을 통해서 신입 사원 모집을 하는데 네. 제가 좀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네. 제가 이제 뭘 준비하셨나 봐요. 예, 제가 핸드폰 갖고 나왔는데 네네. 예. 죄송하지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네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소개하시면서 예. 네, 아이폰 갖고 나왔는데 그 일단 그 휴대폰을 처음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연구 개발 직군이나 예. 이제 디자인 직군이나 소프트웨어 직군 이런 분들이 함께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요 테두리가 메탈인데 네. 기존의 갤럭시 모델들은 이게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갤럭시 알파라는 모델이 나왔고 이게 메탈로 나왔잖아요. 네. 요거를 플라스틱으로 할까 메탈로 할까? 그리고 이제 그 기기들을 좀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소재를 써야 될까? 좀 더 경량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예. 어떤 소재를 써야 될까? 그리고 패널은 크기를 메인치를 해야 될까? 그쵸. 이런 거를 초반에만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직군 분들이나 이제 기술 직군 분들께서 이걸 양산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마케팅 분들은 이제 초반 3, 4개월 동안 이거 수천만 대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업 마케팅을 좀 광고도 빨리 많이 만들고, 좀 이제 브로셔도 빨리 많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부서가 바로 무선 사업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예. 부서마다 또 하는 일이 다를 테고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네. 조금 더 현실적인 정보를 전해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삼성의 채용 루트, 채용 정보가 변화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나요? 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가 스마트폰 네. 시장이 포화가 돼서 삼성전자가 위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많이, 네, 많이 예. 빠졌거든요. 그래서 언론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좀 채용 방식이라든지 인재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창의형 인재 그리고 속도형 인재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을 새롭게 창출을 하고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창의성이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휘는 패널이라든지 그런 이제 용어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직군이 최근에 이제 S직군이 뜨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 삼성을 가고는 싶어하고 또 사트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시는데 삼성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예.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삼성에 입사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말씀 네. 전해주실까요? 예, 일단 뭐 말씀하신 그 사트는 무조건 잘 봐야 되고요. 사트는 기본이죠. 예, 사트는 예. 기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인턴십을 꼭 해보라. 그렇죠. 동생 같은 경우 이제 인턴십을 해서 입사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턴십 기회 하게 되면 이제 입사의 기회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거는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취업 준비생 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좀 알고 가라.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업종도 모르고 뭘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입사할 때 대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막 내수 위주 기업 가가지고 저는 창의성 있습니다. 막 저 빠른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네. 회사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좀 더 입사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네.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기존에 몰랐던 삼성전자 이런 맞아요. 기업이구나 이런 네. 것들을 좀 속속들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잘 알아야지 면접 때 할 네. 말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업 분석 리포트 살펴봤고요. 네. 가을 개편으로 새롭게 변신한 잡매거진 이제 1부 마칠 시간이고 저희 2부 준비할 시간이네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취업 컨설턴트들의 달콤 살벌한 취업 토크가 준비돼 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유익한 정보들, 좋겠어요. 네. 네, 유익한 정보들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네.